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아까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을 보합권으로 약보합권에서 한 0.53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 S&P500 지수는 0.3%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73%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까 지수가 좀 잘못 나가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우지수는 약보합, S&P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면서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FOMC 네.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자,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네. 확인이 됐죠. 그 점진적인 테이퍼링 프로세스를 가겠다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제 요번에 나온 얘기는 국채를 100억 달러 줄이고 그다음에 네. MBS를 50억 달러 줄여서 150억 달러를 다달이 줄여나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중간 거를 택한 거예요. 지금 100억 달러, 150억 달러, 200 달러 한 달에 그렇다면 이제 100억 달러씩만 줄여가면 12개월이 걸리고요. 150억 달러씩 하면 8개월 정도면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2022년 중반부터는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올라올 수 있고요. 요번에 나온 FOMC 회의록 중에 좀 눈에 또 띄는 거는 경제 목표가 거의 다 달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9월 달에 고용 지표 등등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테이퍼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정상화를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또는 뭐 장기적이다 이 부분들은 의견이 갈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모든 뭐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보시면 2022년 중반에 금리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재미난 현상이 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였어요. 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0.4로 지금 고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3월 이후에 이제 처음이고요. 2년물이 움직였다는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2년물이거든요. 그게 움직였다는 것은 지금 FOMC에 나왔던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시기까지 나온 얘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였고요. 거기에 비해서 10년물은 좀 내려왔죠. 1.6까지 올라갔다가 1.54로 지금 네, 내려왔는데 그렇죠. 10년물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성장이 둔화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오늘 장세가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장세라서 지금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이제는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 뭐 약보합 그다음에 약 상승으로 지금 끝나는 장들이 조금 더 이제 힘을 얻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테이퍼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것을 이 불확실성의 좀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뉴욕 3대 지수 중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 뭐 아주 계속 지금 5개월째 계속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지금 5%대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거에 또 따라서 전월 대비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걱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전월 대비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전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였을 때는 뭐 주가가 조금 안 좋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좋고 이런 부분들이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전월 대비를 지금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 전월 대비도 지금 나옵니다만은 좀 올라갔고 전년 대비를 보면 이제 플래토 평평한 네. 저 윗선이 최근 선이 지금 평평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어떤 시그널이냐면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이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게 주 원인을 중고차 가격이라고 굉장히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중고차 가격은 떨어졌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간의 상승을 주도했던 이 종목들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플레토를 지금 네네.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구나. 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가솔린 같은 게 휘발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고요. 중고차 경우에는 -0.7로 갔고요. 신차가 이제 1.2, 그다음에 식품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은 포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던 중고차 가격 때문에 올라간 CPI는 이제 뭐 과거의 역사로 갔고요. 이제는 전반적인 이 물가 상승, 그렇다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이렇게 FOMC 회의록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급등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물가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되네. 네. 이러한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약보합 등의 형태로 오늘은 주식이 장이 끝났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많은 소화 과정과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이 덮여지면 내일부터는 상승 모멘텀을 장착하리라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가장 크게는 저희가 체크해 본 이 FOMC 의사록, 9월 FOMC 회의 의사록과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좀 엇갈리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혼조세로 일단은 거래가 좀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장은 과연 어느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될지 오늘 개장 상황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